2013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주민참여예산제 적용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가 16일 시청 시민예식장에서 열렸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학규 시장은 총회에서 결정되는 내년도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향후 예산 편성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그동안 각 분과위원회와 지역회의를 통해 사업 시행 여부가 검토된 총 282건의 투자사업에 대해 시급성과 적절성, 효과 등을 기준으로 의견 조율이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우선순위 1순위로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사업이 선정됐고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출산 축하금 지원, 친환경 농산물 특화단지 조성 등 교통, 경제, 복지 분야 사업들이 우선순위를 갖게 됐습니다. 이러한 조정 결과는 향후 예산부서 심의와 조정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